그 차량 현장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첫 번째 순서로 고정이 됐어요. 사실 전 첫 번째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뭔가 그런 심적 누가 하는 거 보면서 살짝 저도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대상이 되니까 그 첫 번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지금까지 자켓 촬영 찍은 현장감도 많이 다른 느낌. 엄청 스트릿한? 제로보다 더? 아 아닌가? 보시면 파이터 같이 주먹 장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깨 보시면 럭비 선수예요. 집각 어깨, 준호 어깨예요, 준호 어깨. 그리고 이제 머리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톤 다운을 했어요. 창우경 빼고. 그래서 저나 아마 윤성형이나 준호나 다 좀 어두운 머리여가지고 조금 더 시크한 모습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진 봤는데 허스키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제 고딩때 머리입니다. 저는 항상 TMI를 하자면 저는 항상 6mm로 밀었어요. 3mm로 하면 큰일 나요. 3mm로 하면 거의 약간 벌거벗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6mm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딱 되어있어요. 드리밍의 반응이 제일 궁금해요. 아, 당황하시지 않을까? 어? 짧게 잘랐나? 그래서 제가 헤어 스타일링 안 하면 약간 도토리처럼 돼요, 머리가. 그래서 헤어 스타일링을 한, 네. 좀 덥죠, 이거. 너무 덥네요. 가죽 자켓을 입으니까 이거 가죽이거든요. 여기 뭔가 바이커 샵인가? 오토바이 같은 게 많아요. 오토바이 잘 타게 생겼나요? 저요? 오토바이 잘 어울리나요? 이게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아직 모니터밖에 못 봤는데 이쁘게 나온 것 같아. 배경도 잘 예쁘다. 색깔 안 주세요. 하나도 안 보여. 자켓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3부작 하니까 1년이 다 갔어요. 시간 다 진짜 그렇네? 저희가 1월 16일에 이제 딜러 딱 컴백해가지고 했는데 활동 끝나면은 1년이 끝나있을 것 같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훌쩍 지나갔어요 진짜. 야! 안녕하세요. 왜 기분이 좋냐고요? 방금 과자를 먹고 기분이 좋았어. 커피 수혈했어요, 커피 수혈. 저는 커피를 먹으면 힘이 난답니다. 지금 노래. 이제 두 번째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버 페인팅을 하면서 좀 포인트를 줬고 체인도 달았어요. 두 번째 차 덤머를 했고요. 헬멧스 이쁘죠? 괜찮나요? 맞아요, 또 체크를 해야죠. 오, 이쁘네요. 너무 힘들어요. 끈적끈적끈적 힘들어요. 뭐야? 힘들어요. 그거 더울 때 부르는 거네. 왜냐면 지금 여기가 덥고 습해요.
그래서 불쾌지수 너무 높고 끈적끈적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무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더워 힘들어요. 끈적끈적 더워요. 덥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온도는 따뜻한 온도인데 습해. 습해. 너무 습해. 습해. Let me introduce some new, some new. 뭐 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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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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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고 싶은 것은 습해. 난 순대. 너무 더워서 미쳤나 봐요. 더위 먹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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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녹음 받을 거. 여기는 에어프라이기예요. 저희는 지금 입고 있어요. 에어프라이기 지금 95도. 너무 부러워. 지금 9월 중순인데도 여름이 안 끝나요. 살려주세요. 아, 9월 중순인데 왜 여름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좀 날씨가 좀. 아니 이렇게 입고 있는 저도 더운데. 근데 이렇게 입으면 오히려 땀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좀 짝짝 달라붙긴 네. 하는데 따갑잖아요. 찝찝해. 근데 이걸로 무대까지 할 때 무대할 때쯤에는 어차피 더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또 확 추워지면 추울 수도 있어. 아 맞아. 오히려 날씨가 좀 출근길은 추울 수도 있어. 극단적이어가지고. 근데 이쁜 것 같아 동현. 안녕 얘들아. 네. 피가. 네. 뭐야 피가. 진짜 피곤해. 이번에. 머리를 까봤는데 옷이 좀 제복이잖아요. 잘 어울렸는지 모르겠네요. 제 사진 아직 못 봐가지고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님이 저만 믿으세요. 어떤가요? 이상 자전거를 못하는 자수남. 사실 바이크는 개뿔, 자전거도 못하는데 제가 공개하기 싫었거든요. 자전거를 못한다는 사실을. 왜냐면 저는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뭐든지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못한다는 걸 알리기 싫었지만 이제 민민과 많은 걸 공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말해줬어요. 자전거를 못한다. 배우면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전거랑 이런 바이크랑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자전거는 못 타지만 바이크는 탈 수 있는 거고 그게 타진 않을 걸 너무 무섭고요. 배울 생각이 없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배울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안 배워지고 이게 얼마나 제가 시도를 많이 해봤겠어요. 초등학생 때도 유치원 때도 다들 자전거 타는데 제가 못하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알려준다 그러고 자기는 진짜 잘 알려준다고 자전거 못하는 사람도 30분 만에 배우게 해준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단 좀 겁이 많았어요. 제가 다치는 거에 대한 겁이 진짜 많아서 일단 타서 뭔가 좀 안 되는 거 같으면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라고 했지만 또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가 달라졌게요. 바로 머리입니다. 이게 아마 공개될 쯤이면은 드리밍들을 제가 금발인 줄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이 머리를 위한 약간의 빌드업이었어요. 원래 그 금발을 자세히 보면 여기는 되게 밝았고 여기 되게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분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애쉬 그레이 그리고 여기는
완전 블랙으로 특톤으로 파격 염색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쁜가요? 머리 색깔 다 너무 이쁘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매우 만족적입니다. 나중에 드리밍 분들도 뭔가 좀 내가 좀 파격 변신을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투톤 염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찍는 거에서 어떤 구조물 쓰는지 봤었는데 그 사진으로 봐가지고 제가 사이즈를 한 요만한 건 줄 알았거든요. 한 조그만한 요만한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크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요만한 이런 건 줄 알고 그냥 좀 귀엽겠군 이랬는데 짱 커가지고 지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숭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또 맨살을 보이게 됐는데 이게 올해 초부터 시작이었는데 올해 초 때는 되게 막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엄청 짧은 거를 이제 맨살을 입었는데도 아까 그냥 너무 마음 편하게 기지개 펴다가 막 다 올라가도 저는 이제 의외로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불편하시니까 조금 눈치를 보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게 이제 크게 그렇게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좀 많은 드리밍 앞에서 보이게 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눈치도 보이고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전날 좀 조금 먹고 그런 게 있어서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앞으로도 뭔가 보여질 일이 있다면 더 예쁘게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나왔죠? 뭔가 이 착장이 하나도 안 놀랐어요. 오, 약간 장난꾸러기처럼 나왔어요. 장꾸. 자, 이건 다 공개되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세요. 마그마 같아요. 마그마 좀 저한테 좀 너무 무서운 옷이고 이거는 검정 고무신 기철이형 모자고 이렇게 이런 가죽 스타킹 입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총 세착을 입었는데 저는 세착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의상이 있다면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저는 저의 픽입니다. 그렇죠. 누구 노래? 혹시 노래 누구 노래일까요? 노래 누구 거야? 드리핏? 아 드리핏 노래가 최고의 노래입니다. 최고의 노래. 다 드리밍 주려고 찍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세요. 첫 번째? 저희 첫 번째 착장 전체적으로 다 뭔가 어? 이게 드리핀이 이 의상 입는다고? 약간 이럴만한 의상들이 다 많아가지고 아마 첫 번째 착장이 제일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리밍은 과연 어떤 착장을 마음에 들어 할지 제가 봤을 때 일단 좀 힙한 약간 스트릿하게 입는 의상들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드리밍들. 그리고 이번 앨범 의상에 스트릿한 의상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런 의상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까 파이팅! 네, 벌써 마지막 3착입니다. 짜잔! 이제 2착만 개인 컷 찍고 단체 컷 찍으면 오늘 자켓은 끝나는데 이렇게 또 이번 앨범 준비를 또 하나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빨리 드림이랑 보고 싶네요. 제가 저번에 제로 활동 끝나고
맨날 드림이한테 했던 말이 대면 활동이 처음이었어서 그런지 끝나고 나니까 그 활동이 끝나니까 그 뭔가 약간 허무감이라 해야 되나? 그게 엄청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약간 엄청 많은 드림이를 만나서 맨날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하다가 갑자기 그게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니까 엄청 약간 공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컴백은 좀 더 빨리 해서 길게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드림이 진짜 금방 만나요.